울진군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 성큼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스함을 나누어 왔으나 이번 설 명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면담까지 제한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잊지 않고 전해주는 위문품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장병들과 경찰관, 119 소방대원들에게도 국민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직접 얼굴을 보고 새해 인사를 전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고 2021년은 극복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